안녕하세요. 오늘은 2비트킥 자유형 영상입니다. 2비트킥은 킥 비트가 적기 때문에 아주 빠른 수영을 2비트킥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킥 비트가 적기 때문에 킥을 많이 하는 수영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적고 글라이드가 길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길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? 양팔 스트로크 한 번에 킥 두 번을 찬다고 해서 2비트킥이라고도 하고 원킥이라고도 합니다. 둘 중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하다 보면 어느 쪽 팔에 어느 쪽 킥을 쳐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풀 기준으로 같은 발 같은 팔이며 리커버리 기준으로 다른 발 다른 팔입니다. 이렇게요.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2비트킥의 장점인 글라이드를 쫙쫙 쓰면서 가야 하는데 반대로 킥을 하면 이렇게 턱턱 막히는 수영을 하게 되며 호흡 자세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. 더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. A는 호흡하기 편하게 피니쉬와 동시에 몸통의 로테이션이 자연스럽지만 B는 몸통의 로테이션이 반대로 돼서 호흡하기가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. 또 A는 기다리는 반대발이 발목의 굴곡 없이 바로 수면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스트림라인을 잡아주고 있지만 B는 스트림라인을 잡아줘야 할 쪽이 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킥을 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B보다는 A가 훨씬 부드러운 연결을 하고 있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반대 박자로 촬영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. 아, 이래서 사람들이 박자를 헷갈려 하는구나 싶었는데 호흡할 때마다 불편함이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.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 아니라 몸을 비틀어서 호흡한다?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영상을 보면서 현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반대로 하고 계셨다면 한번 이 기회에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해서 이상하다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더 잘 나아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. 그럼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